사실은 제가 처음에 물론 이제 다른 가수들 분들도 막 노래 부르고 이렇게 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상모를 보여드리는데 사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감기가 걸렸는가 지금 몸에 막 열도 나고 이렇게 해갖고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또 이렇게 먼 걸음 오셨는데 내 컨디션 안 좋다고 대강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갖고 이렇게 멋지게 올라와 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닙니다만 내가 솔직히 내가 들어도 좀 목소리가 재수없어. 막 끝에 달라져갖고 그런데도 이렇게 박수 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한 곡 더 할까요? 네! 한 곡 더 해? 네! 그러면은 오늘 기분 좋으니까 저기 사실은 제가 이게 나훈아 씨를 되게 좋아해요. 남진 씨랑 나훈아 씨 두 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스타일이 좀 달라요. 나훈아 씨 같은 경우 이제 자꾸 이제 좀 새롭게 뭔가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는데 남진 씨는 좀 신세대적이게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부르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한 곡을 일단 선곡을 해서 붉은 입술이라는 노래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노래는? 예, 예, 예. 예, 이 노래 마음에 안 드시면 얘기해요. 다른 거 불러드릴게요. 예? 굉장하죠? 네, 사실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이 노래 해드리는 거예요. 예, 매일 주말마다 오는데 이 봐봐 이런 거 불러주면 아, 근데 이거 받으려고 불러준다는 게 아닌데 참 이, 아유 뭐 이런 걸 주고 그러세요. 집에가 차비는 있으시 아버지? 보니까 저기 지갑에 돈도 많더니 지피는 대로 주지 뭘 골라서 주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건강하시고 사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공연장에서 하다 보면은요 좀 힘든 면이 뭐가 있냐면은 항상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여기 공연장 솔직한 얘기로 새로 왔다 처음 왔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봐요. 아버지는 뻥치지 맙시다 우리. 네. 내려봐봐. 그러면은 여기 한 번이라도 오셨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왔다. 이 개토가 내가 맨날 봤던 얼굴들이 있는데 손 안 드는 거 봐봐. 사실 이렇게 매일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 주말마다 오셔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이라도 봤던 분들 앞에서 공연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이면 맨날 했던 거 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뭔가 새로운 것도 보여드리고 하나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설을 맞이해갖고 우리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노래 붉은 입술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그 노래 한곡 올려드리고 또 이제 제 주특기인 장구부터 북공연까지 한번 재미나게 올려봐 드릴게요. 차렷 경기!
맞추면 대답이 안 된다. 상가마 와. 아버지 오늘 아무래도 지갑 있는 거 싹 볼 때 생겼네. 괜찮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 형님 거예요. 뭐 아버님 노래는 뭐예요? 나를 이따가 저 아르님하고 내 나이 어때서 할 거예요? 아 아르님하고 내 나이가 어때서 할 거예요? 뭐 내 나이가 어떻게 뭐 어떻게 엿 먹기 딱 좋은 나이지 뭐. 우리 아버지 엿 먹기 딱 좋은 나이라고 앞에다 엿을 두 가마리나 놓고 드시고 계시네. 그래야 어쨌거나 아, 저는 제 공연을 하면서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은 간끈하다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면 제 목표가 있다면은 여기 보니까 오늘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막 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예, 내 하나의 목표가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가 구분하지 않고 이 가설이 공연을 이렇게 보러 올 수 있게 그 편안한 공연을 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어떻게 뭐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러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지. 아무쪼록 박수 치신 분들 오래오래 사시고 한신감 잘 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정인형이 항상 봉화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인사드리옵나이다. 그치?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데도 이제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은 이제 알아서들 사세요. 어. 오늘 뒤져보니까 내일 뒤져보니까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은 한 200살까지 사세요. 며느리한테 전화기라도 더 적으면 살아라 씨. 이제 이래도 박수 안 치면 사람도 아니에요. 다시 차려 정인. 그렇지. 이렇게 살기 싫은가 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이제 앞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북장구를 많이 치고 있고 막 그러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장구 공연은 이제 솔로로 개인적으로 혼자 연주를 하기 시작한 게 처음에 이제 최초로 맨 처음 치는 저예요. 저는 그만큼 이제 장구 하나만큼은 좀 자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요번 공연은 제가 이제 딴 것은 다 접어두고 요 장구 공연을 일단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맛보기로 괜찮습니까? 그렇지. 왜냐면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뭘 안 해도 여러분들이 박수도 알아서 쳐주시니까 내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네. 진짜로. 맞잖아. 이 공연자는요. 공연자들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무대에서 공연을 하다가 죽는 게 내 소원이라는 그런 마음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패가지를 돌려 차버려 씨. 사실은 아시죠? 다홍이가 우리 집사람이에요. 박수 한번 줘요. 우리 다홍이가 내 집사람인데 나 아무래도 전혀 뒤지는 날에 내 생일날 알아야겠어. 아 봐봐 서만 뒤지라고 와우 따다다다다는 옆에 내가 어딨냐고. 그래도 난 우리 다홍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홍이 아니면 나 같은 놈 누가 데리고 살겠냐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버님들은 진짜 다 반성하면서 살아야 돼. 맞잖아. 옆에 계신 사모님이나 되니까 진짜 막 뭔가 진짜 속 터지는 애 있어도 꼭 자꾸 데리고 살지. 씨 모진 사람 같았어 봐. 데리고 살지도 않아. 벌써 그냥 소방받고 그냥 그러게 살지. 내 말이 맞다면 우리 누님들만 박수 한번 주어.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서방님들도 우리 아저씨들도 이제 좀 본받는 의미로다가 앞으로는 이제 아침밥도 씨, 마누라가 챙겨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저씨들이 챙겨줘. 그러고 나서 마누라 먼저 이제 여보 일어나고 아침밥 드시기로 매겨. 지금 뭐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좀 해주고 그래야 오케이? 그리고 이럴 때 올 때도 택시 탈 때 말이야 택시 문 딱 열어주고 여보 위험하니까 먼저 택시 문이라고 딱 피곤하면 택시 문 딱 닫아주고 얼마나 보기 좋아. 그리고 말이야 마지막에 잘 때면 이제 이불 자리 깔끔하게 싹 펴주고 여보 오늘 하루 고생했네 먼저 주무시고 딱 먼저 채우고 얼마나 좋아. 내 말이 맞다 싶으면 우리 누님들 다시 한번 박수 줘야 돼.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죽을 때도 여보 당신 먼저 주무시고야 그러면 되잖아. 뭐이씨 지긋지긋하게 몇십 년 살라고 우리 대충대충 살다가 가면 되지. 근데 말이 나서 하는 얘긴데 그렇게 살다가 진짜로 마누라가 먼저 죽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괴로운 마음에 술 한잔 먹고 화장실에 오줌 싸면서 지껄고 무슨 그런데 야 너 죽겠다 새집으로 이사 가갖고 그런다. 근데 거꾸로 이제 살다가 이제 저기 뭐야 남편이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마누라들은 그게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면서 지껄 쳐다보면서 그런데 요거를 월세를 넣을 거다 전세를 넣을 거다. 그래서 우리 다홍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마누라 당신은 나 죽으면 어떻게 전세를 놀래 월세를 놀래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 안 논다고. 어디 감히 전세나 월세를 주냐고 절대 안 한다고 그러길래 박수 한번 줘. 이렇게 조강지쳐요. 그래갖고 야 역시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 것 같다 마누라 잘 얻었다 그래갖고 여보 그러면 당신은 나 죽으면 혼자 살 그랬더니 멍청아 요즘에 시댁 어르신들 일수를 끊어야지 월세를 놓냐 그러더라고.
같은 꼴의 여자라고 박수 치고 그래.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고, 진짜로. 조강 지쳐 버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다고. 네, 이제 맨날 이제 다홍이한테 우스갯소리를 이러는데, 진짜 나 우리 집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고, 여기 계신 분들, 뭐, 그런 설명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항상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꼭 하시면서 사세요. 그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제일 부부지간에 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다. 당연한 줄 아는 거야. 사람은 당연한 건 없습니다. 죽는데도 이유가 있듯이 당연한 건 없어요. 항상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서로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담으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개코나 다른 데 가면 이런 좋은 얘기를 박수라도 한번 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요즘 사람들은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하면 웃지를 않아. 진짜요. 봐봐요. 내가 수준 있는 얘기 한번 해볼까? 눈 도우니까. 응? 천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며, 하늘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며, 미움도 벗어놓고 그리움도 벗어놓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다 가라. 바보셔. 누가 웃나? 아무도 안 웃네. 근데 이렇게 하면 웃는다. 잘 봐봐. 앞산에 딱따구리는 없는 구녕도 잘 파는데 우리 집 몽둥구리는 있는 구녕도 못 파는 거다. 저 누나가 제일 좋아하네. 어쨌든 웃자고 하는 얘기고, 선생님 지금부터 창고가락으로 한번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걸로 한번 갑시다. 팝송으로. 팝송으로 한번 갑시다. 그 몰이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CCR이 부른, CCR이라는 부른 옛날에 포크송 가수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팝송으로 연주하는 곡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몰이나가 저는 제일 재밌어요. 그 다음으로 재밌는 게 이제 키프롤리. 키프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뛰기가 조금 흐지흐지해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몰이나를 많이 연주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팝송 해도 다 알아들으시죠? 다 대학 나오셨잖아. 연극 한 편이라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봐. 연극 뮤지컬 한 편이라도 보신 분. 내가 이런 사람들 앉혀놓고 공연하고 있다 내가. 혹시 섹스피어는 알아요? 이씨 술주창이라고. 농담이고 팝송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학창시절 한 번씩 들으셨겠지. 요거는 70년대 이제 80년대 뭐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주고 그래 싸보니 아 고마워. 한번 나눠드릴게요. 어떻게 뽀뽀라도 한번 해드려? 아니 너무 그러지 마. 웃어 죽겠어.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리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도 주고 내 얼굴이 형 그지같이 생겼는가 봐. 아 엄마들 추천 먹고 왔다. 그게 뭐 자랑이요. 뭐 얘기를 해. 물어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사모님은?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여기서 왔어요. 곤지야. 아 곤지야. 화성 네. 아 화성 어머니네 이제 들렸다가 그러고 오셨구나. 아 그렇구나. 뭐 그렇게까지 길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대구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어디서 오셨는지 물었는데 본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얘기하시네. 사랑합니다 누님. 내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지마. 마음을 준다는 얘기요. 마음을. 자 그러면은